다니가 알을 낳기 위해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전부터 캔디가 알을 낳기 시작하더니 이제 다니도 알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병아리들이 어려서 엄마 닭의 보살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암탉들은 보통 알을 다시 낳기 시작하는 시점에 병아리들을 독립시키는 걸로 봐서 이제 곧 병아리들과 헤어질지도 모르겠다. 먼저 들어간 캔디는 이미 알을 낳았는지 조용하게 있고 다니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알을 낳을 준비를 한다. 캔디처럼 알을 낳을 때 조용하게 있는 암탉들도 있지만 다니처럼 소리를 지르는 암탉들도 있다.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을 겪듯이 암탉들도 알을 낳을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엄마 닭이 알을 낳으러 들어간 사실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병아리들은 엄마 닭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엄마 닭이 알을 낳으러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는 크리미도 엄마 닭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엄마 닭들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것은 놀부라는 수탉이다. 태양이와 제리 다음으로 서열이 세 번째인 놀부는 요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탉들은 보통 대부분의 암탉들과 교미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암탉이 있기 마련이다. 제리에게 봉이가 그런 존재이고 태양이에게는 조이가 그런 존재이다. 하지만 서열이 낮은 놀부와 흥부 같은 수컷들에겐 좋아하는 암탉을 가지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놀부가 요즘 좋아하는 암탉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중인데 그게 캔디와 다니인 것 같다. 놀부는 지금 캔디와 다니가 알을 낳으러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탉들의 행동 패턴을 잘 분석해보면 암탉들이 알을 낳고 나올 때 곧바로 교미를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제 암탉과 교미를 해야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조금 뒤 알을 낳은 다니가 닭장 밖으로 나온다. 오랜 시간 기다린 놀부에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 다른 수탉들이 들이대지 않을 때 빨리 다니에게 구애를 하고 교미까지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래 태양이의 암탉이었던 다니는 놀부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아직 돌봐야 할 병아리들이 있는 다니로선 한가로이 연애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엄마 닭이 안 보여서 시끄럽게 울어대던 병아리들은 언제 그랬냐는 둥 조용하게 엄마 닭을 따라다닌다.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다니의 알은 아직까지 따뜻하다. 다니보다 한참 먼저 들어간 캔디는 알을 이미 낳은 것 같은데 둥지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다니에게 병아리들을 모두 빼앗기고 난 뒤 설마 또다시 알을 품으려고 하는 걸까? 만약 그런 의도라면 캔디에게 더 이상의 알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겨울이라는 시기에 또다시 알을 품느라 캔디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놀부는 캔디를 기다리다 지쳐 물을 먹고 있다. 물을 마신 뒤 홀로 돌아다니는 놀부. 닭들의 사회에서는 서열이 낮으면 낮을수록 암탉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 수탉의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좀 더 좋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고 싶은 암탉들의 선택이라 보면 된다. 태양이를 무서워하는 놀부. 어렸을 때부터 정해지고 각인된 수컷들의 서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이는 다 커서 고위무리에 합류하고 최근 서열 1위가 된
더기의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다. 놀부는 이제 더 이상 봉이를 괴롭히지 않는다. 아니, 괴롭히지 못한다. 봉이에게는 든든한 수탉 제리가 있고, 그런 제리는 놀부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서열이 가장 높은 태양이마저도 제리의 암탉인 봉이와는 교미하지 않는다. 수탉들은 모든 암탉들과 교미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고 늘 함께 다니는 암탉이 있다. 그런 암탉과는 웬만해선 다른 수탉들이 교미하지 않고, 만약 하게 된다면 결국 수컷끼리 싸움이 불가피하게 된다. 잠시 뒤 캔디가 알을 낳고 닭장 밖으로 나왔다. 놀부는 캔디와 친해지고 싶어서 주변에서 맴돌지만 보디가드 크리미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 놀부가 지금 캔디와 다니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태양이가 이 두 암탉에게 딱히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놀부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크리미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놀부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지금 캔디와 다니는 이쁜이의 식사 장소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크리미가 삼엄하게 경호를 하고 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크리미에게 깃털이 잔뜩 뽑히고 말 것이다. 놀부가 진정으로 캔디와 가족이 되고 싶다면 크리미에게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하지만 나도 못해낸 일을 과연 놀부는 해낼 수 있을까? 잠시 뒤 놀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캔디와 다니 가족은 평소 안전하다고 느꼈던 이쁜이의 식사 장소를 아지트로 정한 것 같다. 쉽지 않지만 집요한 성격의 놀부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날 이후 놀부는 틈만 나면 캔디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자주 얼굴을 봐서인지 크리미도 놀부가 가까이 와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주 얼굴 보고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친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놀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캔디와 친해지기로 한 것 같다. 이 모습은 그동안 놀부가 보여준 성격과는 맞지 않아 보이지만 놀부는 지금 캔디와 썸을 타고 있는 중이다. 과연 놀부는 캔디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